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국민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산에는 각각의 쓰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도 국회에도 특활비가 배정됩니다. 저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그리고 경찰에도 국민 여러분의 밤길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특활비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나라에 돈이 없어서 이 둘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한다면 국민 여러분은 어떤 거 선택하실 것 같습니까? 국회의 특활비입니까? 아니면 경찰의 치안 유지를 위한 특활비입니까? 저는 대부분의 국민께서 경찰의 치안 유지를 위한 특활비를 선택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은 정반대입니다. 국회의 특활비는 그대로 살려놓고 밤길 편하게 국민들 다니게 하는 경찰의 치안 유지를 위한 특활비는 0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깎은 게 아닙니다. 0입니다. 그 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시각은 국민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데 그치지 않고 국민들을 볼모로 인질극을 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경찰이 치안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2024년 12월의 목표입니까?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제가 설명드리기도 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정당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죠? 그 내용이 무엇이냐? 정당법을 공소시효를 6개월로 줄이고 그리고 그 개정이 되면 과거의 일에도 소급해서 적용하게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이 얘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돈봉투 사건 기억나십니까? 유죄 판결이 선고되고 있고 실형 판결이 선고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은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바로 그 사건 말입니다.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제한하는 특례를 둬야 된다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월 6일 국민들 모르게 발의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 여기에 대해서 그냥 모두 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선거법처럼 6개월처럼 하자. 정당법에 대해서 그런 걸 내세우고요. 그렇지만 과거의 범죄 행위에도 이걸 모두 적용하자. 이런 부칙을 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이 9월 6일 날 스며시 낸 바로 이 법안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을 모두 없던 것으로 하자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징역형을 받은 허위사실 공표죄를 아예 없애버리겠다고 했던 것, 그리고 당선 무효형의 기준을 벌금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던 것, 그리고 범죄자가 검사를 취사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공범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를 기피할 수 있게 법을 뜯어 고치겠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국민들 모르게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맞겠습니다.